네, 안녕하십니까. 이성렬 빨간 주식입니다. 자, 최근에 목이 제가 좀안 좋아가지고, 목소리가 좋게 안 나오는데요. 이해하시고,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감기가 다 낫지 않아가지고, 목소리가 그렇게 이제 좋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한국경제TV에서, 여기,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회원분들에게 이제 리딩을 했던 거를 주간 수익률을 매겨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1등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이 교보증권 실전투자 대회다 보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이 저희 방에 적어요. 근데 옆에 있는 홀짝 박사님 저런 분들은 회원분들이 한 70명, 80명씩 가까이 참여를 하시고 저희는 몇명안 돼요. 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발생했죠. 그래서 1등을 했었는데 그만큼 이제 좋은 기업들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좀더 시장에서 좀 선점할 수 있는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메타버스 그런 것들도 이번 주까지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는 거죠. 2주 전부터 거기에 따른 이제 동영상 업로드가 됐던 부분이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블록체인, 비트코인 관련주도 이번 주에 좋은 모습을 또 보였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장을 좀 선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더 선점할 수 있는 그런 매매를 함께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을 이제 매매를 저도 이제 하다 보면 뭐 가장 아쉬울 때가 우리 회원분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면 대부분 다 이제 이 고가 권역 매매를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막 이래 넘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올라온 매매들을 좋아하시는데, 사실 이제 이 고가 권역 매매가 단기간에 또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그리고 유혹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또 TV에도 많이 나오고, 또 주변에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진짜로 지금이라도 사야 될것 같은, 그리고 언론에서도 많은 얘기 나오니까 정말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잘 가다가 이제 한두 개 삐끗해 버리면 이 한두 개 때문에 계좌가 상당 부분 미끄러집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올라갔던 종목은 이제 빠질 때도 한없이 빠지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이제 조선주가 그랬었고요. 그리고 이제 OCI도 그랬었고요. 그리고 이제 건설주도 그랬었죠. 물론 이제 건설주나 또는 조선주가 요즘 반등은 나오고 있지만 옛날에 과거에 대비해 가지고는 여전히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감안을 해서 우리 실전 매매를 하시는 우리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이제 오른 종목보다는 오를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선점한다는 생각으로 매매를 하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더좀 드리고 싶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 1.3% 상승 마감을 했고, 코스닥도 오늘 1.9% 상승 마감했어요. 모처럼만이 지금 이틀 연속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상승하고 난 다음에 환율을 보니까 환율이 원래 이제 1130원이었는데 또다시 이제 1136원까지 상승을 한 모습이에요. 불확실성이 조금 더또 커진다 그죠? 다음 주도 심상치 않다. 자, 일단은 개인들이 오늘 매도가 나타났어요. 이틀 연속 오르면서 차익 실현이 나왔고 외국인들이 전일과 오늘 양매수가 좀 이루어지는 모습들이었고 그리고 기관에 대한 매수도 이루어졌습니다. 기관이 매수가 이루어지면서 금융투자, 그 투신, 권에 대한 매수가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연기금이 오늘 또다시 한번더 매도가 좀 이루어지는 모습이었어요. 이제 장중에 매수가 일부 있었는데, 또장 마지막에 또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양매수가 유입되면서 시장을 긍정적으로 만들었다라고 볼수 있죠. 자, 오늘 이제 두 가지 주제, 뭐 금리, 신규 수렵수당에 대한 부분, 그리고 FOMC 회의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쿠팡에 대한 상장, 국내 주목해야 할 관련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 일정 관심주도 오늘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우리가 현재 미국에서 금리가 계속적으로 움직여요. 금리가. 지금 다시 한번더 시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금리가 지금 현재 10년물이 또 1.6%가 또 올라왔어요. 20년물 같은 경우에는 또 2.2%, 30년물 2.3%입니다. 그래서 이게 4시 19분부로 지금 4.7%가 오르면서 지금 1.6%로 또다시 움직였는데, 자, 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에 미국 장이 오늘 밤에 또다시 변동폭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고, 다음 주 국내 증시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부분을 또 해석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그리고 하나가 이제 우리가 실업률입니다. 우리가 이제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롬 파월하고 자넷 옐런이 원하는 것은 3%대의 완전 고용이죠. 이걸 원하지만 현재 이 실업률은 6.2%예요. 아직까지 상당히 높다. 상당히 높다라고 좀 봐야 되고, 대신에 이제 경기가 회복되고 있느냐 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거는 여러분이 보고 계신 거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주마다 이제 발표, 매주마다 발표합니다. 그런 지금 보면 꾸준하게 이제 하락을 하고 있죠.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실업률입니다. 실업률. 실업률 표를 보면,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코로나 전에는 어때요? 지금 3%대예요, 3%. 그리고 현재 6%대까지 내려왔거든요. 이렇게 이제 꾸준히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은 이제 경기 회복이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단기간에 지금 40bp 이상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금리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변화 자체는 좀 제한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1.6%에서 더 올라가 버리면 지금부터는 그거는 이제 조금 위험한 과정이 될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정도까지는 시장이 하방에 대한 경직성은 유지할 수 있다. 물론 변동성 자체는 있겠지만 하방은 상당히 탄탄하게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시장이 경기 부양책도 통과가 되다 보니까 또 한쪽에서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비트코인인데 이 비트코인에 대한 움직임을 보더라도 또 다시 한번 또 신고가를 지금 났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얼마냐? 6,500만 원입니다. 엄청나게 비싸죠. 우리가 2018년도에 2천만 원좀 넘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 거래량이 크게 안 났다는 거죠. 추가적인 상승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시장이 전반적인 유동성 자체가 상당히 풍부하기 때문에 그 유동성을 바탕으로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상승세를 좀더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또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FOMC 회의인데요. 자, 미국 같은 경우에 이 FOMC가 다음 주에 16일부터 17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이 FOMC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경제 전망을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제롬 파월이 말을 못하는 금지 기간입니다. FOMC에서 발언을 할수 없는 기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넷 옐런이 나와 가지고 시장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 자체를 언급을 해줬어요.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마찬가지로 이 제롬 파월 의장이 이 인플레에 대해서 어떤 식에 대한 발언을 해줄지에 대한 부분도 시장에 영향을 상당 부분 줄수 있다. 우리 16일, 17일이면 이제 화요일이거든요. 그 부분도 감안해서 봐야 된다. 시장이 다음 주가 월요일부터 또다시 한번더큰 변동성을 보이기보다는 일단 관망에 대한 시선이 상당 부분 일부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하락을 하겠지만, 하락을 하더라도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다. 지수에 대한 하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수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아이고, 네, 지수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부터 볼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반등이 일부 이틀 정도 나왔는데요. 여전히 이제 고가는 조금 닫혀져 있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좀 봐야 되고, 지금은 이제 여기에 있는 요 자리, 자, 한 2900포인트 전후가 지금 지지 포인트에 대한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리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요 밑에 있는 870포인트 전후, 요 자리가 이제 지지에 대한 부분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이후에 지금 다시 한번 더 이틀 동안 추세를 좀 올려내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코스닥에 대한 올라왔던 이 자리가 지금 또다시 물량을 한번 소화를 해줘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자리가 지지를 받아줬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또 지지는 저항으로 또 작용을 할 수 있는 자리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물량을 일부 좀 소화를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여기서 또다시 한번 돌파를 하는 것보다 좀 더 횡보를 한다든지 또는 건전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의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내용을 보면,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를 잠깐 한번 체크를 해보면,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를 많이 보였어요.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매수, 현대차, LG화학, 지금 이제 시총 상위 종목군들 지수에 대한 부분에서 베팅이 상당 부분 들어오는 모습이었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자, 그리고 지금 하나금융지주 SK텔레콤, HNM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가 권역에 대한 우리가 이제 방어적인 스탠스라든지 또는 이제 금융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 매수가 일부 나타났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개별주에 대한 그런 매수를 좀 보이는 것이 바로 외국인들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지수의 일부 투자도 이루어지는 모습이었고, 지금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빗썸 관련해서 이슈가 되는 기업이죠. 요런데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비트코인 관련된 매수가 좀 유입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고요. 자, 연기금에 대한 매수를 보면 LG전자 그리고 구모석유, OCI, 삼성전기 순으로 매수가 좀 유입됐는데,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매수에 대한 부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에 대해서 트렌드를 가지고 매수를 하기보다는 종목군마다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으로 매수가 들어가는 움직임이었고, 마찬가지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종목별 양상으로 매수가 좀 유입되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큰 틀을 보면, 일단은 뭐 전장 부품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오늘 화학, 그리고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도 오늘 시장에서는 상당한 이슈가 좀 되는 모습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큰 틀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반도체도 꾸준한 이슈는 되고 있다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형주를 또 몇 가지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자, 삼성전자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반등을 좀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반등을 좀 보이면서 외국인들에 대한 유입이 됐지만,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20선 위로 올라타는 모습이었지만, 우리가 등락으로 따지면 약 1% 내외에 대한 큰 움직임을 보이지는 못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 수급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오늘 외국인들은 매수를 보였지만 지금 연기금은 매도를 나타냈고, 그리고 개인들 같은 경우 매도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어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는 크게 외국인들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상방으로 넘어간다, 그렇게 이제 막연하게 보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더 올라타는 모습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신고가를 고착할 수 있다,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물론 현재 이제 반도체 업황은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수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히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항에 대한 아직까지 시장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FOMC 회의가 끝나야지만 뭔가에 대한 획일화된 방향을 좀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자, 현대차 같은 경우 오늘 1.75% 모처럼 다시 한번 반등을 좀 붙이는 모습이었는데, 자, 여기에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 여기 이 갭에 대한 부분에서에 대한 움직임이 드러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24만원에 대한 저항 구간이 생각보다는 두껍게 나타나는 구간이다. 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LG화학도 보겠습니다. 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다시 한번 더 반등을 조금 올려내면서 거의 44,000원 정도까지 올려내는 모습인데, 지금 이 LG화학 얘기를 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말이 나오는 것이, 요번에 이제 SK케미칼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이 되면서 이게 지금 보면 SK케미칼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상장되면서 지분이 낮아졌습니다. 사실 이제 지분이 낮아지는 부분 자체는 상장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냥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자회사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올해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이 될 때, 그럼 LG화학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낮아지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우려감이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이슈가 조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리에서 신규적인 매수보다는 현재는 추가적인 상승 시에는 일부 이익 실현을 또 챙겨놓는 전략도 저는 긍정적이라고 판단해요. 왜냐하면 상장 이슈가 되면 요번에 SK케미칼 주가가 빠진 것처럼 그런 변화가 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감안해서 봐야 된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 SK케미칼 같은 경우에 매매를 일부 했었었는데,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매매를 해가지고, 자, 2차 목표가 12%까지 수익을 내고 난 다음에 익절가를 이탈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빠졌습니다. 익절가 이탈은 전량 이익 실현이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 번 더 반등은 보이고 있지만, 현재는 주가 많이 빠져 있는 과정이었죠. 그리고 지금 일부 반등은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이제 이 자리 빠질 때 지금 이제 지분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은 상장이 이제 3월 18일이니까 일부 반등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자, 그럼 오늘 조금은 주제를 좀 잡아봤던 것이 바로 쿠팡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자, 쿠팡이 이제 뉴욕증시에 상장을 했습니다. 오늘 뭐 장중에 이제 69달러까지도 올라갔다가 지금 종가가 이제 49달러 25센트로 이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고, 사실 이제 쿠팡은 미국 회사죠. 이사회 12명이 대부분 다 미국인이고, 그 김법석 의장 같은 경우에도 미국인이죠. 근데 이제 이 쿠팡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이제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됐어요. 이제 개념을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자, 뉴욕증권거래소가 있고, 뉴욕증권거래소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나스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S&P500은 어디에 있을까? 응? S&P500은. S&P500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러면 다우는 어디에 있을까? 자, 다우 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개념을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있고, 지금 쿠팡이 뉴욕 증시에 상장됐다 하니까 아, 나스닥이구나 또는 S&P500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냥 뉴욕 증시에 상장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은 이 쿠팡이 이제 상장되고, 쿠팡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금까지 이제 동방이라든지 또는 이제 KCTC 뭐 대형 포장, 자, 이런 기업들이 많이 이슈가 됐어요. 특히 이제 KCTC나 동방 같은 경우에 물류센터 관련된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서울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물류센터나 이런 부지를 짓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인허가를 안 해줍니다. 사실 거의 안 해줘요.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 다 이런 물류센터를 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쿠팡이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이제 KCTC라는 이제 동방이 상당히 이슈가 됐다라고 좀 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이 앞으로도 계속적인 상승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는가? 일단 주가 추이를 같이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 동방이 주가가 2,000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13,950원까지 크게 올랐고, 거래량이 가장 많은 곳을 한번 우리가 찍어본다면 이 자리가 거래량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주봉으로 좀 돌려보면, 자, 주봉으로 보더라도 고가 권역에 상당한 거래량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KCTC를 보면, 자, KCTC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만원 이상에서 윗꼬리도 길게 달리고 많은 거래량이 나왔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이번에 다시 한번 여기서 한번 상승하고, 그냥 요건 또 다시 한번 상승했는데, 요런 부분 자체는 일부 이익 실현이 나오는 쪽 과정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이제 알서포트 같은 경우에, 자, 주가 추이를 보면, 마찬가지로 이제 고가 권역에서 거래량이 한번 크게 나옵니다. 언택트 관련주였죠. 그리고 주가는 다시 한번더 후타가 나오는데요. 이 후타 이후에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빠져버립니다. 이렇게 큰 언덕이 한번 발생하고 난 다음에는 주가가 약 2년에 3년 정도 쉬어갈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가지고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기업들이 주가 이제 반등이 좀 나오는데, 우리 기술 투자가 2018년도에도 엄청 이슈가 됐었어요. 1,000원짜리 지금 10,000원대까지 약1000% 오르고 난 다음에 똑같이 이제 고가고 윗꼬리가 길게 달리고 주가가 이제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하죠. 1년, 2년, 3년, 4년 빠지고 요번에 반등이 올라와요, 이제. 그냥 지금 우리가 이제 알서포트도 그러면 뒤에 흐름 자체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할수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 현재 동방이라는 기업도 이 뒤에 대한 흐름을 일부 저는 예상이 가능하다고 봐요. 마찬가지로 지금 KCTC 같은 경우에도 이 뒤에 흐름을 예상을 할수 있죠. 그 대형 포장도 같이 한번 보시면, 자, 대형 포장도 지금 바닥 권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가 이제 4,000원대까지 올랐는데, 자, 이것도 약 400% 가까이 올랐습니다. 지금 이제 이 가격대, 이 윗꼬리가 상당 부분 길게 달렸는 거는 그만큼에 대한 악성 매물도 존재한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런 관점 자체를 감안했을 때, 이게 다시 한번더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것은 신규적인 신고가를 가는 반등은 저는 아닐 거라고 판단해요. 좀 더,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좀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자, 지금 대형 포장 같은 경우에는, 자, 같이 한번 보면, 자, 대형 포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얘들이 이제 매집 가격이 얼마 정도 분포가 되냐면, 자, 저희가 이제 매매를 했던 기업이고, 마찬가지 1230원에서 공략을 했던, 그러니까 매집 차트로 본다면 1230원대가 공략 가격이 11월 16일이죠. 그러면 지금 이제 11월 16일 가격대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가 바뀌는 자리라고 보면 되거든요. 지금 이 지점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 자체가 변화를 나타내면서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거래량은 이익 실현 거래량이 섞여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이상로 대표님, 도대체 쿠팡 관련주는 그럼 뭘 보라는 얘기입니까? 자, 쿠팡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가 이 쿠팡에 대한 부분 자체, 산업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쿠팡이 지금 새벽 배송이라는 부분으로 상당 부분 뜨게 되었고,
그러면 우리가 그 새벽 배송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제 이슈가 되면서 한국에 대한 점유율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최근에 이제 기업들이 움직임이 좀 나오는 것이 일단 첫 번째로 네이버에 대한 움직임이 좀 나옵니다. 네이버하고 CJ 대한통운하고 지분 교환을 했어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일일 배송을 지금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쿠팡에 대한 점유율을 따라잡겠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또세 번째 이마트 같은 기업들이 지금 현재 습 배송이 새벽 배송이 있어요. 자, 우리가 쿠팡이 대부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로켓 배송 정말 편해요. 저도 회원으로 하고 있고 우리 와이프도 따로 또 회원으로 또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 그만큼 편합니다, 사실. 아침에 일하면 와 있고 밤에 주문해도 아침에 와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경쟁 업체들이 지금 하나 둘씩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네이버나 CJ 대한통운 이마트에 대한 주가는 저는 바뀔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자, 주가 추이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우선 네이버에 대한 주가를 보면, 자, 네이버 같은 경우는 현재 신고가입니다. 사실 이제 신고가가 이제 쇼핑에 대한 부분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더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 고가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부담스러운 자리죠, 사실 드가기는. 하지만 이제 CJ 대한통운에 대한 주가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현재 주가가 그렇게 높은 구간에서 형성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제 바뀔 수 있는 구간이라고 좀볼수 있는 자리고요. 거기에서 이제 여기서 시세를 좀더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최근에 택배 가격 인상이라든지, 또는 추가적인 일일 배송이라든지 새로운 신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그런 가격대라고 판단하는 거고, 자, 마찬가지로 지금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마트에 대한 대주주가 누구냐면, 자, 정용진 부회장입니다. 지금 현재 정용진 부회장이 최근에 이제 야구단도 창단을 했습니다. 그런 지금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신세계, 특히 이제 이마트 그룹이 뭔가가 크게 바뀔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형성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지금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새벽 배송이라는 습 배송을 통해 가지고 유통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에 대한 다변화, 그리고 좀더 점유율을 확대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가 자체는 자, 고점 이후에 주가가 상당 부분 빠져왔고, 현재는 바닥권역에서 많은 거래를 조금 붙임으로써 거래량을 늘리면서 누군가는 많은 매매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매수 자체, 이런 거래량을 매도에 대한 거래량으로 잡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가권역에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매집에 대한 패턴이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나 저는 충분히 주가적인 부분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쿠팡이 보유하고 있는 이런 점유율을 일부는 이마트라든지 네이버 같은 기업들이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쿠팡 관련주에 대한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마트나 네이버, CJ 대한통운 같은 이런 대안주를 한번더 지켜보는 것은 어떨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오늘 같이 보셨고요. 자,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지난주 주간 수익이 1등을 했는데 항상 시장을 앞서가는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회원분들한테도 얘기를 하는 것이 주식시장을 선점하는 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시장을 앞서갈 수 있도록 미리 좋은 소식들,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 말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메타버스도 그렇고 뭐 지금 현재 비트코인, 블록체인도 다 마쳤죠. 다음 주 같은 경우에도 더 좋은 이슈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스마트밴드 할인 이벤트가 진행 중인데 1개월 할인 이벤트가 있고 그리고
상규를 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원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종목에 대한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내일장 관심 종목은 우리가 ITSM, 그 ATNM Invest 효성을 좀 준비해 봤는데, 자, 효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기업인데, 이제 수소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이슈가 될 수 있는 기업이에요. 현재 이 효성에 대한 계열사들이 수소 생산에 대해서 상당 부분, 사업에 대한 다변화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 현재 정부에 대한 정책이 수소 경제에 대한 부분 자체에 투자를 상당 부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효성에 대한 주가가 좀 더 바뀔 수 있다는 부분으로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ATNM Inves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요건 이제 창투사입니다. 최근에 한번 추천해 드렸죠. 그리고 지금까지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차트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자, 추천 이후에도 지금 꾸준하게 이제 상향이 되면서 주가를 조금씩 올리고 있는 양상이에요. 자, 차트가 보셨는데. 자, 자, 여기서 한번 시세를 냈죠. 8번에 시세를 내고 또 쉬었다가 또 다시 올리고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저는 여기 전고점을 이번 다음 주에는 한번 돌파를 해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운용 금액이 7,500억 가까이 되거든요. 지금 이제 블록체인 관련해가지고 지금 인증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지분도 보유하고 있고, 그런 뉴스들이 이제는 나올 수 있다. 아직까지 노출은 안 됐어요. 그 뉴스가 제가 판단할 때는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 자, 효성 같은 경우는 지금 81,000원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자, 효성을 앞에서 우리가 한번 매매를 했었는데, 효성에 대한 매집 차트상에 대한 매집 가격이 얼마냐면, 자, 효성 가격이 요게 지금 77,700원, 79,300원, 78,000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2월 1일에 매매했던 기업인데, 자, 2월 1일이 여기거든요. 78,000원이면 가격이 여기입니다. 자, 어때? 요번에도 딱 요 자리 여기서 한번 시세를 단기적으로 강하게 한번 올렸다가, 그죠? 그런데 그 자리에 대한 지지를 밟고 다시 돌아서는 자리예요. 돌아서는 자리입니다. 요 자리는 쉽게 안 깨진 자리예요. 왜냐하면 매집이 이루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요런 자리는 이제 지지를 밟는 자리거든요. 그런 과정 자체를 감안한다면 여기서 주가가 다음 주에 좀 더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고요. 자, 그리고 ITSM. 자, ITSM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금거래소를 운영하는데, 그 금거래소가 이제 블록체인을 이용한 금거래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제가 판단할 때 비트코인이 좀 더 상승한다고 보고, 그러면 분명히 상위 개념이 블록체인이 이슈화가 된다고 봐요. 그러면 이 ITSM에 대한 주가도 다음 주에는 한번 바뀔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019년도에 에듀파인 시스템이라고 유치원 3법이 통과가 됐었는데요. 그 시스템을 납품했던 기업이 이 ITSM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기업적인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기술적인 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디지털 유들과 또 관계가 될 수 있는 기업이다 만큼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준비된 내용을 한번 다 같이 확인을 해 보셨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도 항상 이 제가 어딜 가나 이제 수익률 1등을 빠지지 않고 했었는데, 마찬가지 한국경제TV에 현재 출연을 하고 있고요. 방송도 많이 시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가입 문의는 1599-07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는 제가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